안녕하세요. 이제 2013년 11월이 시작됐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11월에 빼빼로데이가 있길래 과자 박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디자인이랑 먹고 싶은 과자를 사왔습니다. 초콜릿 샌드위치라는 과자인데 이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과자 진짜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무튼 이 과자로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선 넣고 싶은 과자의 사이즈를 측정해주고 디자인을 한번 해줄게요. 이 패키지를 제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구멍으로 펀치인 효과를 낼 거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라인을 다 살려주고요. 요거처럼 이제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끝부분에는 커팅이 되지 않도록 커팅 라인을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다 커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팝업 효과처럼 이렇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 아래에 커팅되지 않을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날짜도 이 아랫부분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아랫부분이 따로 커팅이 되지 않도록 아래에 커팅되는 선 부분을 모두 제거를 해줬고요. 이 글씨도 펀칭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뚫리게 제작을 하려고 이거는 모두 실선으로 제작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선 따로 있는데 이 접히는 선은 커팅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은 모두 제거를 해가지고 커팅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쇄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온양 로고를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려가지고 패키지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의 패키지 컨셉은 3개입니다. 입체 팝업 디자인, 그리고 투톤 컬러, 그 다음 사탕 디자인. 그러면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시끄러우니까 소리는 꺼둘게요. 사실 커팅하고 나서 이 종이를 떼어낼 때가 가장 재밌어요. 커팅이 잘 돼서 한 번에 싹 떨어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도 커팅이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됐네요. 샘플용으로 처음에 뽑은 건데 꽤 잘 나왔더라고요. 특별하게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도 입체적인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상업적인 용도로 디자인을 하면은 팝업이 됐을 때 배송을 하거나 진열을 할 때 찢어지고 지저분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 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커팅된 패키지는 오시선을 넣어줍니다. 그래야 두꺼운 종이가 안 찢어지고 잘 접힐 수가 있어요. 얇은 종이는 그냥 접어도 되는데 종이가 점점 두꺼워질수록 이 종이를 접을 때 구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접는 선을 넣어주고 접어주면은 깔끔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접다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접는 선도 잘 넣어줘야 돼요. 잘못 넣으면은 그 방향대로 접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서 잘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어줬더니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이 패키지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른 색깔로 제작을 해서 꽂아가지고 결합하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야 교차해서 끼워 넣었을 때 컬러가 대비돼서 보이거든요. 화이트 종이는 머베이드지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종이를 인터넷에서 사야 색깔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커팅을 하고 나서는 꼭 그 위에 종이를 붙여서 접착력을 보존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접착력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꼭 붙여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접는 선
핸드폰을 안 넣고 접어봤는데 역시나 꾸글꾸글하게 접히게 되네요. 흰색은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완성됐으면 과자를 넣어줄게요. 과자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패키지를 왼쪽이랑 오른쪽을 교차해서 끼워 넣어줄게요. 온양이라는 로고가 자꾸 복잡해서 커팅이 잘 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깔끔하게 커팅이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 것도 바로 제작을 해볼게요. 머메이드진은 생각보다 좀 두꺼운 종이어서 강도를 높게 해줘야 잘 커팅이 되네요. 이번에는 노랑 색깔로 제작을 해볼게요. 노랑색이랑 화이트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니까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잘 접히려면은 접는 선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패키지 디자인도 끝부분에 라운드를 넣어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동글동글하니 귀여운 것 같아요. 붙이는 건 목공용 본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말랐을 때 투명해져가지고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온양은 완전히 글씨를 뚫어줬고요. 러브랑 날짜는 팝업으로 세워줬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패키지에 ABC 초콜릿을 한번 넣어볼게요. 디스켓 과자용으로 제작을 하기는 했는데 페로로나 ABC 같은 초콜릿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탕 패키지 모양 디자인이어가지고 양쪽 끝을 묶어줄게요. 저는 왁스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감이 있는 리본을 양쪽에 묶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검정색 얇은 끈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묶어줬어요. 뭔가 양갈래 머리한 느낌이 드는데요. 모두 같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는데 공간감이 꽤 느껴져서 생각보다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파랑색 캔디박스도 묶어줄게요. 온양 로고가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파랑 색깔 패키지는 온양 로고를 더 작게 한번 커팅을 해봤어요.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무난하게 커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양이라는 로고를 넣었는데 축하 멘트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박스는 살 수 있으니까 멘트를 적어서 나만의 박스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단 거 먹고 양치 잘하고 자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